우리 사회의 따뜻한 소식을 전하는 KBS 총북의 연중기획 함께하는 K 순서입니다. 고 강경대, 박종철, 이한열, 8, 90년대 20대를 민주화운동에 바친 열사들인데요. 충북에는 정성규 열사가 있습니다. 영면한 지 30여 년 만에야 모교에서 명예졸업장을 받았습니다.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5.18 광주민주화운동과 군부독재의 실상을 충북 곳곳에 알리고 진상규명과 군정종식을 촉구했던 고 정성규 열사. 1987년 절정에 달했던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민주정부 수립과 공정선거를 외치는 데 앞장섰습니다. 하지만 이듬해 여름 민주통일운동 수련회장에서 경찰의 체증을 피하다 숨졌습니다. 충북의 민주화에 큰 불씨가 된 고 정성규 열사 34주기에 모교에서 명예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. 민주열사에 대한 충북 첫 사례로 유가족을 대신해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료가 전달받았습니다. 영혼이 굉장히 맑은 친구라고 생각. 같이 힘을 모아서 일을 해나가자고 했던 그런 부분이 많이 기억이 좀 납니다. 정치권과 교육계, 시민사회단체도 참된 민주주의를 염원한 고인의 유지를 기렸습니다. 구속이 되었다가 석방이 됐는데 이틀 만에 와서 당신 업무를 다시 일을 시작했고 좋은 인재였는데 잊어버린 거 좀 섭하죠. 30여 년이 흘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고인이 간절히 바라는 바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. 가진 자들 편에서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고 이 법을 보다 더 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젊은 세대가 좀 힘썼으면 좋지 않겠나. 그런 생각하지 않겠나.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.